엎드리는 자 방법 외에도 그러면은 이제 누워야만 이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무실이나 이럴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몸이 안 좋을 때 배지압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럴 때는 뭐 받침이 필요 없고요. 이것만 가지고 제가 보기에 끝이 뜨겁지 않습니다. 그렇게 중간만 많이 뜨겁기 때문에 이 카바를 이렇게 싼 상태에서 배를 대고 뭐 사무실에 앉았다든지 꼬리 앉은 특히 이제 꼬리 앉는 게 좋죠. 꼬리 앉은 상황에서 예 이걸 가지고 제가 밀어 넣으면서 배를 몸을 숙이면요 이렇게 지압이 됩니다. 받침에는 그래 가지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뭐 어떻게 평소에 상황이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지압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. 뭐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자서 뭐 그날 스트레스를 받고 사무실에서 있을 때 자기가 좀 풀고 싶다면은 예, 이렇게 지압을 할 수 있기에는 좀 용이한 모습입니다. 이전에 배지압 모습과 다르게요. 이게 훨씬 편한 모습이고 가족 중에 이제 누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쁜데 이걸 시키니까 애도 그렇지만 잘 안 하려고 할 때 앞 조절이 잘 안 되고 그걸 맞추기가 힘들 때 아까 좀 쿠션으로 해서 엎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환자가 특히 그런 걸 싫어하면은 방식은 이렇게 바로 놓습니다. 바로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얹고 위에서 보호자가 다른 분이 이렇게 눌려주시면 되죠. 예. 적당하게 이분이 참을 수,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상태로 눌려주는 거죠. 이걸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긋하게. 그러면 이 모양이 참 압이 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10분이고 20분이고 좀 지압을 좀 견딜 수 있는 만큼 조금 조금씩 해서 계속 지압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예, 그렇게, 스스로 이제 이걸 가지고 받침 없이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받침 없이 하시고, 그리고 이 배 외에 이제 방식은 배지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배 외에 이거를 이제 배지압 온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온열요법으로서 이게 옆에서 열이 따뜻하게 녹습니다. 그래서 이쪽보다는 옆을 열이 엄청나게 강하게 녹기 때문에 온열로 제가 폐가 안 좋으면 뭐 폐에다가 이렇게 감기가 있을 때는 폐나 아니면 등 쪽이나 그런 데도 감싸고 이렇게 잡고 있든지 뭐 어디가 다리가 아프시면은 다리에다가 이거를 대고 있다든지 예 뭐 어디가 몸이 자궁이 안 좋으면 자궁에 배에다가 차고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들고 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 휴대하고 찰 수 있게 보조제로 이제 보조 그거로 띠를 하나 있습니다. 이 띠는 넣는 방법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좀 약간의 방향이 좀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으면 선선선 꼽는 거를 위로 올라오게 하고 이게 약간 깁니다. 이쪽 편이 전선 꼽는 데가 있으면 이 부분이 더 깁니다.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넣을 때 카바에 넣을 때 아래로 해서 이쪽에 넣습니다. 그래가지고 잠그시면 되죠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허리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. 허리에 예. 그래서 허리에 차게 되어 있고 그럼 이렇게 제 옷이 이제 좀 얇게 입고 아니면은 옷 속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뭐 사무실에 추웠다든지 몸이 추울 때는 이렇게 있으시면은 앉아 있을 때 별 표도 안 나고 또 이동할 때도 이렇게 이동해도 뭐 자기가 이게 그렇게 뭐 보기도 안 이상하고 항상 사무실이나 근무할 때도 내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서 감기도 예방하고 이렇게 소화도 좋아지고 복내를 좋게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을 좋게 해서 긴장을 안 하게 할 수 있고 뭐 냉증이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예,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사무실이나 밖을 다니실 때 꼭 들고 다니면서 이걸 자주 차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죠.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게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전에는 둥근 모양은 배 위에서 맞췄는데 요 배에서 끝났는데 이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래쪽까지 쭉 그 밑으로 잘 내려와가지고 의사분들이 자궁 쪽에 그래서 컨셉을 맞춰서 모양을 또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다. 자궁 쪽에 문제가 있든지 자궁의 냉을 보호하고 자궁을 난소하고 자궁을 좋게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난소하고 자궁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된 모양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걸 자주 사용하시면은 특히 몸이 차서 오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고
그리고 그리고 이제 폐나 이런데 감기가 있을 때 감기가 생겼다든지 어디가 어깨가 아프다든지 할 때도 그 부위를 하는 방법을 이렇게 방금처럼 이제 이렇게 매시면요. 지금 같으면 뒤를 보면은 이렇게 폐가 안 좋으시든지 등이 안 좋고 폐가 안 좋으면은 이렇게 등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예 이렇게 메고 있어서 등을 따뜻하게 하고 도리어 앞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감싸고 가슴이나 기관지 쪽에 이렇게 올라오고 메고 있으면은 감기가 예방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어깨가 아프신 분은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렇게 메고 있으시면 됩니다. 뭐 뒤쪽이 아프시면 뒤쪽에 이렇게 메고 있으시면 됩니다. 이게 포지션이 편하게 활력성을 줘서 그 아픈 부위에 참 잘 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이렇게 메시고 반대쪽이 아픈 분은 반대로 메시면 되겠죠. 뭐 그렇게 해서 아픈 부위는 몸이 이렇게 아프다 통증이 있다고 할 때는 42도 이상의 열이 들어가서 속이 41도 이상의 열이 발생을 되기에는 통감이 없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순환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쳤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요법이 또 치유하는데 완화시키는데 몸을 좋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그 아픈 부분을 터미나는 대로 이거를 잘 사용해 보시면은 한 달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아픈 부분에 마찬가지로 뭔가 통풍이 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열을 좀 뒤를 살이 뒤기 전까지 좀 따뜻하게 뭐 발이든 어디든 따뜻하게 열을 가해주면은 훨씬 더 완화되고 좋아질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두통도 완화될 거고 예. 그래서 될 거고 혹시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감기가 누가 좀 들어와서 감기가 있다고 하신 분은 뒷부분에 요가 보통 찾아서 옵니다. 그래서 뭐 이쪽을 드라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그냥 제가 뭐 이래가지고 예 뒤를 보통 따뜻하게 추울 때는 목 뒤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도 감기를 일단은 예방하고 밤에 오실 때 춥다면은 뒤를 따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차고 주무신다든지 배 차고 배지압 좀 하시고 배에다가 차고 주무시면은 이불을 덮으면은 배를 차고요. 제가 보기에 이불을 덮으면은 이불 속에서 땀이 내려가지고 이게 충분하게 열을 발산시키면서 냉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잠을 피곤할 때 평소에 그냥 잠을 잘 때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차고 충분하게 그럴 때는 좀 더 약간 수건을 띄울 수 있으니까 잘 때는요 약간 더 평소보다 수건을 더 안에다가 옷을 더 넣든지 수건을 더 깔든지 해서 이걸 싸든지 해서 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이불을 덮고 자시면은 이불 속에서 온도가 원재 개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밤 사이에 많은 치유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환자는 제가 보기에 배지압도 하시고 이거를 꼭 차고 주무시고 이거를 잘 병행해서 하시면은 배지압과 저녁에 차고 주무시는 것을 병행해서 하시면은 이불 속에서 하시면은 훨씬 빨리 치유되고 건강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